헬로 유튜브 안녕하세요. 맹브루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운 공벌레를 데려왔는데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여기에 오늘의 주인공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친구는 낭서류, 절지류 브리더이신 알량님께 입양했습니다. 댓글에 링크를 첨부해드릴 테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개봉 박두 짜잔 와우 정말 아름다운 발색의 공벌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인공은 얼룩말을 닮은 공벌레인데요. 이 친구는 프랑스에서 온 친구입니다. 아르마델리디움 마큘라투임입니다. 자 근데 이 친구 이름으로는 잘 안 불리고 얼룩말처럼 생겨서 그런지 지브라 아이스포드 또는 지브라 필버그 뭐 이런 식으로 불리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반 건개 또는 반 습개 성형을 가지고 있으며 크기는 1.8cm까지 자라고 이 친구는 사료보다는 죽은 나뭇잎이나 뭐 그런 것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와 근데 색깔이 정말 대박이지 않습니까? 이게 선이 쭈루루 이어진 친구도 있는 반면에 이렇게 듬성듬성 끊어진 친구도 있어요. 자 이 친구가 이렇게 왔으니까 일단은 제가 사육장을 세팅해 줘야겠죠? 네 우선 이 녀석을 담을 사육통을 준비합니다. 역시 등강류 사육통은 환기가 잘 되는 통이 웬만해선 좋습니다. 바닥재로 에코호스를 준비했는데 에코호스를 넣기 전에 수태와 낙엽을 조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태 잘게 찢어서 바닥재와 잘 섞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낙엽을 소량 준비했습니다. 낙엽을 부숴서 넣어줍니다. 코코피트를 넣어줍니다. 아까 넣었던 재료들을 믹스해줍니다. 자, 잘 섞어주면은 이제 바닥재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건 코르크 보드 조각인데 이제 은신처럼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이 수태를 이용해서 수분을 조절하기 용이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이쪽은 습식구역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건식구역이 되겠습니다. 자, 개체를 밀고 넣어줍니다. 분화색 물에 토토기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작은 벌레들이 보이죠? 친구들이 분해를 도와주는 분화색 물 토토기입니다. 아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이 끝이 났고요. 하지만 이제 관리는 어떻게 하냐? 일주일에 약 2회 정도 수분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얘네들은 엄청 습한데서 사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적당한 습도만 유지되면 됩니다. 완전 건조는 절대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수분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수분이 많으면 얘네들은 죽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이런 수태 같은 걸로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수분을 조절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얼룩말 공벌레 사육장 세팅 및 관리 영상이었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